절대 펑만 보고 덤벼선 안 됩니다. 지금 목동에 와 계신 관중분들 다 일어나 있어요.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5초입니다. 그렇습니다. 페이스업 경합합니다. 뒤쪽 흘러나왔고 깔아야 돼요. 슛 깔아야 돼요. 막았어요. 깔아야 돼요. 깔아야 돼요. 자 지금 일단 퍽은 골라인을 넘어섰고 3피리드 종료 버저가 울렸는데요. 최종 결과를 발표하러 나옵니다. 마지막 골 인정됐습니다. 네. 살린의 그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? 살린의 그 마지막 극적인 동점골 장면입니다. 넘어지면서까지도 코발레프 선수가 끝까지 퍽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 네. 두 점으로 잘 이어진 것을 보여주시고요. 지금은 페이스오프 이후에 세 명의 선수가 퍽과 반대 방향으로 가 있으면서 수비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어요.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실점을 하게 된 아쉬운 상황입니다.